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도가 미사일로 격추한 위성 사례들이 우주정거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도의 위성 격추 이후 궤도에 400개의 잔해가 생겨난 건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재 60여 개의 잔해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최대 8개월 동안 상하지 않는 떡볶이 떡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생물 번식까지 막을 수 있어 떡 수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밑돌아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지만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년보다 메마른 날씨 속에 3월 들어 산불이 예년보다 잦아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초속 15m가 넘는 강풍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산불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꽃샘 추위에 비나 눈이 종종 내렸지만 대지는 바짝 메말랐습니다. 봄 날씨답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습기를 날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서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산림 지역은 불씨만 떨어지면 바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일부터 강한 바람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륙은 초속 15m, 산간 지역은 20m에 육박하는 돌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큽니다. 남쪽에는 고기압이,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자리 잡으며 등압선이 무척 조밀해졌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무척 큽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등 대형 산불이 모두 4월 봄 강풍이 부는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산불 위험지수가 높게 산출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지금 경계 단계이고요. 비상 대책기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한식 성묘와 봄꽃 나들이개까지 몰릴 것으로 보여 입산자들의 산불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급증한 사이버 위협과 테러를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해서 국가 주요 기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보고서 서문에서 조직화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반드시 법치주의의 바탕을 두고 안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가안보실은 보고서에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 제고와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고도화 등 6대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이버 안보 관련 전략 보고서를 발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5일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또 8일에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념하는 민관 합동 행사인 코리아 5G 데이가 열립니다. 코리아 5G 데이 행사에는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고 5G 시대 개막을 국내외에 선포할 예정입니다. 요즘 미세먼지와 함께 몸속에서 독성이 생기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인류 건강과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플라스틱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땅속은 물론 바닷속 등 지구 곳곳에 파고든 플라스틱. 지구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플라스틱은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눈에 띄지 않는 초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초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흡수되면 독성이 생긴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플라스틱이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이나 인체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출하고 진단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과 식물까지 지구 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나섰습니다. 과학적 집단 이성을 통해 인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미세 플라스틱보다 앞서 진행된 기존 플라스틱 분해에 관한 연구들도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뿔벌 부채 명나방이 플라스틱을 장내에서 소화시켜 분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전혀 무해한 물질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환경 공해를 일으키고 인류 생태계를 교란하는 플라스틱. 과학의 산물인 플라스틱 문제도 역시 과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인도가 격추한 위성 잔해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짐 브라이든스틴 나사 국장은 직원 대상 연설에서 인도의 저궤도 위성 격추 이후 궤도에 400개의 잔해가 생겼다며 이것이 국제 우주정거장의 우주인들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27일 TV 연설에서 미사일로 저궤도 위성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떡볶이나 떡국떡을 상온에서 8달까지 보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기술로 떡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남녀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간식 떡볶이. 기존 떡볶이 떡은 쌀을 물에 넣어서 불린 뒤에 분쇄해서 시루에 넣어서 찌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하면 냉장고에서 대략 한 달가량 보관되지만 상온에서는 며칠만 지나도 쉽게 상해버립니다. 상온 유통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저희 업계에서는 냉장 유통에 비해서 유통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이 되고 소비도 촉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강원대학과 함께 상온에서 유통기한을 최대 8개월까지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비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불린 쌀이 아니라 건식 쌀가루로 떡을 찝니다. 이어서 유기산이라고 하는 산미료를 넣는데 이것이 유통기한 연장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그 침재에게 그러니까 유기산을 복합 유기산을 사용해서 적정한 pH와 농도, 그다음에 침지 시간까지 최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 후에 살균 처분을 추가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유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미생물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맛과 식감인데 역시 기존 떡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떡. 농림청은 이번 기술 개발이 해외로 떡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의 나트륨 함량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5개사의 도시락 15종을 대상으로 가격과 영양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5개 도시락에서는 나트륨이 100g당 평균 335mg 검출됐으며 이들 도시락의 중량이 평균 416g인 점을 감안하면 도시락 한 개에 1393mg의 나트륨이 포함된 셈입니다. 이 같은 평균치는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섭취 권고량의 2000mg의 69%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울산시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어민 반대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와 민간기업 네 곳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해상발전단지 조성 해역 일대에서 해저 지향과 조류를 조사하고 울산 지역 기업의 생산 기술을 이전합니다. 울산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어업인가의 공전 방안 그리고 행정지원 절차 등을 맡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부유식 풍력발전기 설계 기술 개발에 나선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울주군 서생 앞바다에서 발전기 시범 운영을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 지역 해양 조선업체들의 사업 참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많은 기업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기술을 축적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사업성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계측 장비를 설치하려 하자 국방부가 해군 작전 구역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조업 지장을 주장하는 어민들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동해 가서전 주변 해역은 오징어와 문어 등 많은 어류가 서식하는 황금어장. 울산과 부산, 포항 등 동해안권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하나둘 불거지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세계 수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수소 분야 국제 표준을 15건 이상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화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소 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드론과 굴삭기 연료전지 등 5건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고 오는 2030년까지 차세대 연료전지 등 10건을 제안해 수소 국제 표준의 20% 이상을 획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 표준에 맞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17개 핵심 부품을 KS 인증 품목으로 지정해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수소 충전기의 계량기에 대해서도 5차 평가 기술을 정립해 충전량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으로 눈썹 문신 등 의료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문신에 쓰이는 염료에서 신경계통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피스텔에서 눈썹 문신 시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하는 불법 의료 현장입니다. 마취제예요? 클린마취 이렇게 돼 있네요. 비위생적인 방 안에는 시술에 사용된 마취약과 염료, 각종 도구가 뒤섞여 있습니다. 시술이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전화나 인터넷망으로 연락하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압수된 염료 19개 가운데 17개에서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넘었습니다. 납은 24배, 안티몬은 16배 많이 나왔습니다. 검출 허용한도 기준 이상으로 나오게 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눈떨림이나 신경 근육 장애를 가져올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의료 행위를 한 1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법 눈썹 문신 행위, 의료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단속과 수사를 병행하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특별사법경찰은 실생활과 밀접하면서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위해사범과 환경오염, 불법시술 행위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2019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콘셉트를 연출하라 콘셉팅이 소개되었습니다. 요즘은 마케팅이 아닌 콘셉팅 시대라는 것인데요. 가성비나 품질보다 이젠 콘셉트가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오늘 오넷의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콘셉트에 열광하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